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프리카 연구센터 이렇게 연락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강지훈이라고 하고, 제가 수업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먼저 시작과 동시에 참석을 못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지역학 연구, 부제로 기니만의 구조적 문제와 안보정세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중해 지역원에 소속되어 있는 H경구교수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제 간 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또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정부 뭐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관련 사업들이나 또 연구들을 많이 좀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런 관련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실천적인 연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컴퓨터 공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학 하는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인문학이나 지역학 하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배웠고, 또 그분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인문학이나 지역학이나 어떤 학문 분야나 관계없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정보 기술을 잘 활용만 하면 인문학이나 지역학 같은 이런 연구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연구자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주장이나 추론 또는 가설 등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보통 정성적인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데이터를 분석도 하시지만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성적인 주장을 또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적인 연구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검증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대는 것, 갖다 대는 것. 그게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또는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가설이나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대량의 정보들을 컴퓨터들은 또 분석을 해주고 가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와 관련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학제간 융합 연구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분들께, 인문학이나 지역학 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죠. R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R이나 뭐 파이썬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배우세요. 배워서 본인이 직접 좀 데이터 분석을 해보세요 라는 그런 과정도 있고 교육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 공동 논문이고요. 그래서 지역학 하시는, 아프리카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하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융합점을 좀 잘 찾아서 학제 간 융합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나 아프리카 관련 지식들을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연구에 활용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학은 지리정보 기반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지도, 디지털 맵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있겠지만 지역학이기 때문에 지역 정보를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제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활용해 보기로 했고요. 대상 지역은 아프리카 기니만 일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동연구 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하게 됐고요. 주제는 기니만의 구조적 문제 안보정세 분석이라는, 사실은 정책 과제였는데 이것을 논문으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학제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ICT 전공이고요. 지역학 하시는 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기대 교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디지털 지역학이라는 분야는 아까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먼저 파생이 됐습니다. 인문학 같은 거 우리 디지털화 시키자라는 게 이제 디지털 인문학인데 요즘에는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디지털 지역학, 뭐 디지털 고고학, 디지털 문명, 뭐 디지털 무슨 인류학 해서 다 이렇게 학술 학문 연구에 디지털이 필요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지역학이라는 분야도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지역학은 아카이브 중심이었습니다.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야 된다에 좀 이렇게 중점이 맞춰진 반면 디지털화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료를 쓸 수 있게끔 하자가 이제 기본 디지털 지역학이었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지역학을 어떤 아카이브가 아니라 아카이브를 좀 넘어서 이거 자체로 연구를 위한 자료 또는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학을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이유는 국내에서는 아직 아주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구 영역이기도 하고 또 뭐 지역학이 이제 복합학에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다 보니 또 ICT와 또 지역학을 한번 이렇게 융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요즘에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런 관련 공동 연구를 해보다 보니 그쪽에서 해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선원들이 또 안 좋은 일도 당하고 그런 사건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쪽을 정책 외교 정책의 어떤 이런 좀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 들었습니다. 기니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그리고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어선이나 기업 등 이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좀 이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거든요. 어떤 주관적인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설계입니다. 네, 공동 연구자가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이 디지털 맵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9개 정도의 그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당연히 제가 모르는 주제고 공동 연구자분이 네, 기니만의 어떤 구조적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겠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또 정보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 정보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디지털 지도에 올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새로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분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니만의 문화적 특성, 야운데 법규 구조 아마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좀 어느 정도는 그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9개의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9개의 레이어가 다 지도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구현 절차는 이렇고요. 이거는 크게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제가 확인을 하고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지금 제목은 기니만의 구조적 문제와 안보정세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구현을 한 거고요. 그 설계된 내용을 그 공동 연구자가 설계해 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현을 한 거고요.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마우스 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9개의 레이어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기니만의 문화적 특성 부분을 관한 레이어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기니만 국가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코트디부아르 아니면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간략한 문화적 특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종교 분포 또는 뭐 카메룬에 대한 종교 분포 뭐 공용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레이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운데 법규 구조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저는 사실은 야운데 법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주셨고 야운데 법규 구조에 보면 뭐 F존, 존 F라는 것도 있고 또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을 보니까 이 지역의 다국적 해양연합센터 이 권역 코토누 베냉이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협력센터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포인트나 면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해당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 보겠습니다. D 권역은 이러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기니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A 권역은 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고요. 선택하면 볼 수 있고요. 무슬림 분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분포.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분포는 이렇게 뭐 간략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기니만 일대 해적 인질 이렇게 네, 해적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고 각 지역에 네, 언제 뭐 이렇게 납치가 시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언제 이런 게 있었는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분석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레이어들끼리만 이렇게 좀 중첩해서 보다 보면 어떤 몰랐던 어떤 그 정보라든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간이 지금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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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중서부 아프리카 일대 테러 집단이 제가 레이어를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마우스 휠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중서부 아프리카 일대 테러 집단이 뭐 이런 경향을 가진다고 하면 얘랑 만약에 뭐 기니만의 공간적 범위를 같이 보게 된다 또는 이걸 가지고 뭔가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여기서 기니만 일대 해적 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레이어를 겹쳐 보면서 저는 이걸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제 해적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여기 A 권역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A 권역 안에만 있고 이 A 권역 안에만 있는 이유는 또 보니까 니제르 델타 해적 지역이라는 레이어도 있거든요. 이 니제르 델타 해적 지역 근처에서 해적 인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지금 레이어들을 겹쳐서 보면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장을 뒷받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지도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도를 여러 개 분리를 해놓고 하나하나를 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런 지도들을 겹쳐봐도 많은 어떤 그 정보들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보들을 이러한 레이어들을 겹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나이지리아 종족 분포하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종족 분포는 이렇다고 합니다. 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북부에 이러한 종족들이 있고 또 남부에는 뭐 이러한 종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 분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무슬림 분포를 보면 이렇게 뭐 이쪽 종족하고 위쪽이 뭐 무슬림 중에서도 어떤 무슬림인지 아래쪽이 어떤 무슬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석을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 발견을 한 것이 발견을 했다기보다는 하나 보이던 것이 기니만의 일대해적 인질 부분을 보면 여기 야운데 법규 구조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였냐면 지금 E존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E존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영역이 나눠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E존이라는 안에서 지금 모든 해적들이 좀 활성화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E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 안에는 뭐 이렇게 다국적 해양연합센터 권역이고 코토누 뭐 베냉 구역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어떨 때는 이런 날에는 해적이 납치가 됐고 이런 날에는 해적이 이렇게 납치가 됐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모든 레이어들을 다 겹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레이어들만 상호 교차를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원하는 레이어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레이어들을 100개면 100개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것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또 겹쳐보다 보면 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뭔가가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네, 그런 형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또 다른 화면을 네. 그래서 레이어 상호교차 분석 사례를 한번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분이고 레이어를 일부분 교차를 해봤고 다양한 어떤 레이어를 더 추가하고 추가나 삭제하는 것들은 뭐 사용자 마음이고요. 이렇게 더 많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고 또 수정하고 가공을 하면서 분석에 또 쓰일 수 있고 사실은 분석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런 것들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교육할 때도 뭐 강의할 때도 발표할 때도 저도 지금 발표할 때도 다양한 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결론입니다. 학제간 융합 연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질적인 학제간 그 학문간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융합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러니까 그 화학적 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 그냥 공동 연구인 경우가 많았는데 공동 연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런 레이어가 융합 연구를 통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역학 연구의 전공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학제 간 융합 연구 방법론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영역이고요. 학제 간 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연구 영역이고 다른 분들과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학자, 인문학자들과도 계속해서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활용해서 기니만 관련 분석을 해봤고요. 정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데이터들로서 한 번 더 이렇게 뒷받침 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에 좀 접목을 해봤습니다. 지역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연구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뭐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들을 지역학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적 어떤 연구들을 이와 같은 실전적 연구들을 계속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